네, 허버나의 승부조로 갑니다. 정해진 순서이기 때문에 들어보죠. 전문가들은 이 어려운 형국에서도 시장을 좀 이겨내고 있는지 한번 알아봅니다. 자, 월요 팀들의 성적을 봐야 될것 같은데요. 먼저 IM투자증권 압구정지점 박창윤 전문가가 어제 테라젠 이텍스 얘기했죠. 오늘 시세가 어떤가요? 네, 시장과 연동이 되고 있군요. 3% 조정받습니다. 310원 하락한 8,760원. 일단 단기적으로 상승을 좀 했기 때문에 차익 매물이 이번 시장 조정과 맞물려서 같이 흘러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전문가는 최지훈 연구원이 두산인프라코어. 이번엔 거래소 유가증권 시장을 얘기했는데 역시 3%군요. 3.4% 조정입니다. 600원 정도 하락하고 있고요. 17,000원 선에 지금 턱걸이하고 있습니다. 자, 코스닥과 거래소 모두 다 약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화요 팀들은 어떤 기업들을 또 이야기할지 들어보죠. 교보증권 광화문 지점 오기철 차장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내일 시장을 겨냥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관심 종목 어떤 기업 보고 계십니까? 예, 오늘 한올 바이오파마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올 바이오파마는 바이오 의약품 연구 개발 및 판매 업체인데요. 중소형 제약사 중 파이프라인 가치가 좀 우수한 것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일단 뭐 핵심 제품으로는 C형 간염 치료제인 한페론과 기능성 복합 신약, 바이오베트 등이며 아토피, 발육부진, 비만, 당뇨 등 폭넓은 제품을 개발 중에 있습니다. 최근에 유한양행에서 지분을 9% 인수하면서 2대 주주로 등극을 했는데요. 일단은 투자 목적은 신약에 대한 국내 판권의 우선 확보를 위한 것으로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좀 주목을 받고 있는 이유가 한페론이 이제 글로벌 라이센스 아웃이 올해 이제 가시화가 되면서 상당히 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 때문에 유한양행도 지금 2대 주주로 들어온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좀 생각이 들고요. 이런 영향들에 힘입어서 올해 영업이익이 흑자로 전환될 전망입니다. 그리고 또 특히 이제 주목해서 봐야 될 것은 수급을 좀 한번 살펴보셔야겠는데요. 최근 3개월간 누적으로 기관들이 약 180만 주 정도 순매수를 해주고 있고요. 이 중에서 연기금 등에서 약 100만 주 가까이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 뭐 3개월 동안 들어왔던 가격대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가격대보다 그렇게 높은 가격대는 뭐이 정도 가격대 수준에서 들어왔을 거로 보여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한올바이오파마 지금 가격대에서 충분히 좀 관심을 갖고 접근해 볼 만하다 이렇게 좀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교보증권 광화문 지점의 오기철 차장, 첫 번째 관심 종목, 한올바이오파마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두 번째 전문가는 KTB 투자증권 압구정금융센터 정용현 연구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내일 수요일 시장을 겨냥할 만한 종목이 있을까요? 네,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락앤락입니다. 락앤락은 밀폐 용기 및 주방 용품을 제조하고 있는 업체인데요. 지역별 매출 구성은 한국과 중국, 동남아시아 등지로 포트폴리오는 다변화를 시켜놓고 있습니다. 일단 2012년도 중국 쪽의 실적은 2011년도 대비해서 약27% 정도 YOY 성장을 할 것이라고 좀 판단되어지고 있고요. 2013년도 전체적인 실적 전망을 봤을 때는 올해는 약10% 정도 수준의 매출 성장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2012년도 예상 실적은 매출 5,200억에 영업이익은 780억 정도 추정이 되고 있는데요. 일단 이 업체 같은 경우에는 2012년도 4분기가 예상 가이던스보다는 약간은 상회할 것이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 자체가 효율적인 재고 관리를 통해서 4분기에 약 40억가량의 채와 재고가 반영될 예정이기 때문에 4분기는 기대 이상의 실적이 나올 것이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 업체 같은 경우에는 과거 중국 관련 수혜주로 한 5만 원이 넘는 주가를 기록했었는데요. 일단 그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성장으로 인해서 주가가 계속적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중국과 동남아시아 쪽의 시장 매출 성장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더해서 국내 매출까지 견조한 모습을 보일 것이라고 판단되어지고 있습니다. 일단 지금 현재 수준으로 봤을 때는 2013년도 밸류에이션은 PER 18배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약간은 고 PER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단기적인 시각으로 좀 보겠습니다. 일단 1차적인 목표가는 29,000원 제시해드리고요. 손절가는 24,500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버나잇 승부조 두 번째 기업은 정용현 전문가가 락앤락을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